안녕하세요. 고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상품의 주문을 결제 취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상품을 결제 취소하고 취소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앱 실행 후 우측 하단 마이 페이지 클릭합니다. 프로필 화면에 있는 나의 쇼핑 항목 확인하겠습니다. 진행 중 주문 항목 클릭합니다. 주문 결제한 상품 항목이 있습니다. 취소할 상품 항목 클릭해서 상세 정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결제한 상품 주문 취소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주문 전체 취소 클릭합니다. 주문 취소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취소할 상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취소 사유 입력해 주겠습니다. 먼저 취소 사유 선택해 주겠습니다. 취소 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취소 사유 입력하겠습니다. 페이지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취소 금액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료 클릭하겠습니다. 주문 취소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주문 상태가 취소 완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의 프로필 항목 보겠습니다. 알림 항목 클릭합니다. 방금 주문 취소한 알림 내역이 확인됩니다. 환불 완료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해서 네이버 머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앱에서 우측 상단 알림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던 것이 결제 취소된 것 확인됩니다. 네이버 앱 홈화면에서 페이 아이콘 클릭해서 네이버 머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니 포인트 항목 클릭합니다. 결제된 금액이 다시 입금된 것 확인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집에서 주문한 상품을 취소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